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인이란 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살펴보시면 일곱 자로 된네 줄짜리 시죠. 그러면 칠언 절구가 되겠네요. 우선 한자를 또박또박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비우 비우 그칠 헐 그칠 헐 긴장 긴장 둑재 둑재 풀초, 풀초 빗색, 빗색 마늘타. 마늘타 네, 칠언 시는 네자, 세자로 끊어 읽는다고 했으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 헐, 장, 재. 우헐장제 초색, 다, 한데. 초색타한데 네, 승구 한번 읽어보지요. 보낼 송. 보낼송 그대 군, 그대 군 남력 남, 남력담 물가 포, 물가포 움직일 동, 움직일 동 슬플 비, 슬플 비 노래 가. 노래 가 네, 한번 읽어보지요. 송군 남포, 송군 남포 동비 가라. 동비 가라 네, 전구 한번 읽어보지요. 큰 대, 큰대 같을 동, 같을동 강강, 강강 물수, 물수 어느 하, 어느 하 때, 시, 때시 다할 진. 다할진 네, 대, 동, 강수, 대동강수 하, 시, 진, 고. 하시진고 네, 이별 별 이별별 눈물 누 눈물루 해년 해련 더할 첨 더할첨 풀을 녹 풀을록 물결 파 물결파 별루 년년 별루 련년 첨녹 파라. 첨록파라 네. 자, 그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두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 헐할 때는 비, 우, 자, 그칠, 헐, 자니까 우, 헐 하면 비가 그치다. 송, 군. 송, 자는 보낼 송. 군, 자는 여기서 임금 군이 아니고 그대 군, 자네 군, 당신 군 또는 너 군. 송군 하면 그대를 보내다. 그 다음에 대동 하면은 크게 하나가 되다. 별루 하면 누자가 눈물 누자라서 이별의 눈물. 그 다음에 네자를 한번 붙여볼까요? 우헐 장제. 장제 할때 제자는 강두둑 두둑제, 둑제자죠. 길게 강 따라서 연결된 제방. 우헐 장제, 비가 그친 긴 제방. 송군 남포, 남포는 지금 말하면 마포, 영산포, 무슨 포, 해서 이렇게 포자는 폭우지요, 폭우.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폭우라고 하지요. 남포로 그대를 보내다 또는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다. 대동강수, 강수는 강물이지요. 대동강수 하면 대동강의 물. 별로 년년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되네요. 뒤에 있는 세 글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초색다. 다는 마늘 따자니까 많다. 색다 하면 빛이 많다. 초색다 하면 풀빛이 많다. 풀빛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풀빛이
짙어지다. 그런 뜻이네요. 동비가라 가는 노래할까. 노래가. 비가 하면 슬픈 노래. 동자는 움직이다, 감동하다. 그죠? 요동치다.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런 노래가 막 올라온다. 그런 말이죠. 동비가라 슬픈 노래가 가슴속에서 울렁거린다. 전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송군 남포 동비가라 그대를 남포에서 전송하려고 하니 슬픈 노래가 가슴속에서 울렁이고 있구나. 대동강수 하시진 하시진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느 때에 다할런고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말라서 강 바닥이 드러나서 강이라는 장애물이 없이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겠죠.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의 물이여 어느 때라야 다 말을 넘고 첨녹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푸른 파도라는 뜻이 녹파지요. 첨녹파는 푸른 파도에 더해진다. 무엇이 더해질까요? 누 첨녹파죠.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 무슨 눈물? 별로.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진다. 어떻게 더해집니까? 년년 해마다. 전체 해석을 하면 별로 년년 첨녹파라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는구나. 자, 이제 시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헐창제 초색단대 송군 남포 동비가랍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로 년년 첨녹파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헐창제 초색단대 송군 남포 동비가랍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로 년년 첨녹파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